안녕하세요. 중국 스촨성에 소재하고 있는 코트라 청도무역관입니다. 중국 내륙에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글로벌 도시가 있습니다. 2019년 GDP 규모 중국 내 6위, 중국 도시 중 상업적 매력지수 1위, 삼국지 역사의 배경, 맵고 얼얼한 요리로 유명한 매운맛의 고장, 그리고 중국 서남지역 최대의 경제중심 도시로 역사, 문화, 교육 등 인문적 배경이 풍부한 이곳은 바로 스촨성입니다. 청도무역관은 오늘 여러분들께 이곳 스촨성에서 최근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한류푸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한류푸드 인테리어의 변화. 현재 중국 청도에서 한국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신 한국 음식점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과거 중국에 위치한 대부분의 한국 식당들이 전통적인 인테리어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깔끔하고 이색적인 인테리어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체가 그냥 깡통집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먹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한국에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한국 길거리처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하게 된 거죠.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래요. 일단 시간도 두 배, 세 배 정도 생각을 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이 아는 자재들이라든지 공법들이라든지 시공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 사람들이 아는 거에서 찾아서 하시거나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거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도 엉뚱한 걸 해놔요. 했다 푸시고 했다 푸시고 한 세 번 정도 해주세요. 2020년 한류푸드의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주변 분들 많이 보니까 꾸민이라든지 시아홍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수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 자체적으로도 저희 뭐 주문 같은 거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손님들 조금 이제 젊은 층들 있으면 그런 쪽이 좀 올려달라고 하면서 서비스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의 더윈입니다. 한국에서는 틱톡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굵고 짧은 동영상으로 강력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컨텐츠를 심심할 틈 없이 관람할 수 있어 중국 최대의 인기 쇼클립 어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윈이 동영상 홍보 위주라면 샤오홍수는 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국의 블로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도인과 비슷하게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짧은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로 주목받고 있는 청두의 도도식당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주목하실 어플은 따종댐핑과 메이투안 등 종합형 리뷰 전문 어플입니다. 맛집 외에도 호텔, 영화, 미용, 병원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 업종을 총망라하여 소개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점포의 위치, 영업시간, 시설, 사진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직접 후기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일소비자들의 후기가 또 다른 마케팅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한류푸드. 저희가 우선은 치킨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차별을 두려고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음식을 특별히 찾아서 지금 만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귀찜이라든지 회 종류는 말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셔서 지금 해산물 찜 요리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일 메뉴보다는 좀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되지 않으시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这边的话就是它选择比较多，就是有一些韩国餐厅它分就是只有烤肉啊，然后或者只有其他的那种，比如说拉面啊，或者是部队火锅啊那些，我觉得这边的话就是有烤肉，然后有冷面，然后有炸鸡，就选择比较多。 라쿠라쿠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치킨 등의 기존 대표 메뉴 이외에도 짬뽕탕, 꼬막무침, 물회 등 새로운 메뉴를 계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쓰촨성의 한류푸드는 베이징, 상하이 등 일선 대도시의 푸드 문화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1세대의 한국 식당들이 전통적인 한복이나 한옥 등의 요소를 인테리어로 활용했다면 지금의 2세대는 젊은 세대들에 집중하여 깔끔하고 이색적인 느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류푸드를 접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삼겹살, 치킨 등의 대표 메뉴 이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메뉴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는 등 한류푸드의 선택 범위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B2C에서 C2C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함으로써 더 높은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점을 활용한 C2C 바이럴 마케팅 형태의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코트라 청도무역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